너는 뭐가 특별한 줄 알아? 그냥 너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거, 그렇지 않니? 너가 너이기 때문에 넌 특별한 거고 그게 이형식이잖아요. 네가 너라는 그 방식, 그게 너가 너가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개인마다 다 특별하고 특수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고 유별난 거죠. 다 다르죠. 쌍둥이도 조금씩 다른데. Once you embrace what makes you different, 네가 다르다는 걸 네가 포옹하잖아요, 일단. 끌어안잖아요. 또는 뭐, 인정하잖아요. 뭐, 그냥 뜬금없이 뭐, admit 같은 거. 이때 admit은 허락하다가 인정하다. 에크놀리지 이런 말들이 떠오르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끌어안게 되잖아. learn 그러면은 그러면서는 배우란 말이야.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최대한 뭐라고?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우라고. 그 뭐야? 너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너가 빨리 깨닫고, 아, 나는 수학밖에 잘 못하는데, 영어 잘 못하는데. 수학만 죽으라고 해. 수학자 되면 될거 아니야. 수학 교육과하고 수학과하고 다르잖아요. 수학과 가면 되겠네. Keep perfecting. 완벽함을 유지해라. That special skill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해라 이거죠. That makes you different. 너를 다르게 만드는. From the rest of the crowd. 그러니까 나머지 flock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르게 사는 거. 뭐 유니크가 되고, 디스팅트가 되고. 뭐지?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돼야죠. 얘는 디스팅트도 되고 디스팅티브도 되더라. 유별나 아단 뜻도 되고 디스팅티브 하면은 독특한 또는 그 뛰어난 이런 뜻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예, 마지막 문장이고 하고서 아마 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as much as you can은 as much as possible. 마더텅에서 얼마 전에 했는데 초 6인가 중 1인가 해서. 예, 그렇게 해서 3과 마무리 하고요. 여기는 얘들아, 2학년은 보통 그래. 2학년에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문장들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꼭한 문장은 영작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2학년은요. 1학년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는데 2학년은 좀 그랬습니다. T라고 되어 있는 것들 좀 읽어보시고 하세요. 몇번 써보세요. 4화 갑시다. 예,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지붕을 씌워라. 아, 이거 읽어볼까, 여기? 아, 간단하게 읽어볼까? 너무 막 넘어가는 건좀 그렇고. 간단하게 읽어보자, 이거. I don't care what you are going to say. 네가 뭘 말할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what은 the thing which로 바꿔주는 선포관이라는 거 아니야? Let the storm rage. 폭풍이 울부짖게 하고,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추위는 절대로 나를 어떤 식으로든 괴롭히지 않았었고, It's funny how some distance, 약간의 거리가 makes everything seem small. 모든 거다 작게 만든다는 게,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잖아요?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는 거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예, 그렇죠. 이거 뭐, 아, 이 부분 좀잘 보시고요. 그냥 막 지나가기가 좀 애매하네요. 얘는 T 할게요. 요 How 이하가 좋아요. 아예 안할 수도 있었던 걸 하면서 또 T까지 쓰고 앉아 있네. 아,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고. 한두 번 써봐. 니네가 지금 이거 한두 번 써보는데도 나중에 시험이 나오는데 못 쓰겠니, 설마? The fears that once controlled me. 나를 통제했었던, 나를 한번 잡아먹었었던 공포가 can get to me. 나에게 오지 못해요. error 전혀. 이제 오지 못한대요. 멀리 떨어지니까 좀 두렵지 않단 얘기인 것 같아요. 노래인지 뭔지. 넘어갑시다. 네, 전통적으로 그래바 부분에서 시험이 나와서 영작이 나왔어요. 문법도 나오지만
Please tell me I'm going to my friend's birthday party 가야 되는데 내일 I want to look confident 확신에 차고 싶어 What should I wear? 뭘 입을까요? You should wear what makes you feel most comfortable 이 문장의 트인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자는 거 아니니 네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을 입어라 아이 뭐 트레이닝 입으면 되지 트레이닝 뭐 I'd go with this 그럼 나는 나 같으면은 청바지 입고 갈 텐데 여기 뭐가 생각된 거야? If 아유 소문자 써야 된다 I were you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라면 가정법 과거 아니니까 여기 우드가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라면 청바지 입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니? 여기 소문자 써야 되더라 if I think you'll look more confident that way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너한테 더 확신이 차게 너는 보여질 거야 I agree Just wear what you love 네가 좋아하는 거 입어 What은 계속 아 너무 쉬워 씨. What matters 이건 좋아요 Is your attitude 네 태도야 Not your appearance 너의 외모가 아니라 얘는 외모란 뜻도 되는데 얘들아 이거 룩 써도 돼요 룩이 명사로 외모고 표정이고 막 여러 뜻이 있어 넘어가자 밑에 가서 I can't believe what I just saw on the news Please pay attention to what the teacher said 얘들아 이거 나왔었어 이거 pay attention to 어느 학년이 니네냐 청고 2학년이냐 pay attention to가 나왔었잖아 시험에 to가 전치사야 What makes me feel relaxed is listening to me 난 이게 T인 것 같고요 얘도 pay attention to 때문에라도 얘가 전치사 to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 두 문장이 T가 맞네요 사과로 갑시다 사과하자 가보자 Sometimes you may feel upset 너는 어쩌면 긴장한 상태로 일어날지도 몰라요 When you wake up suddenly from a nightmare Nightmare는 악몽이야 옛날인가 찾아봤는데 매우 가면서 암컷 말인가 뭐 그럴걸요 아마 아무 의미 없어요 Nightmare로 가면 돼요 But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해서 얘는 한숨이야 사이트가 아니야 사이야 사이가 한숨이란 뜻이야 얘들아 한숨 쉬는 거 이게 기쁨의 한숨이든 고통의 한숨이든 어휴 다행이네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그 꿈이 아무리 scary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너는 일어난 거야 잠에서 safe and sound 안전하죠 안전한 상태로 일어난 거야 일형식으로 In your own home에서 일어난 거야 빨간색이 중요하네 You can go back to sleep 다시 잘 수가 있잖아 Because you know, 네가 알고 있잖아. You are loved ones. 이게 you are loving ones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그때도 얘기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loved ones라고 하는지 너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인데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근데 loved를 썼어요. 원문 기준으로 갑니다. loving을 써도 난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loved도 쓰고 loving도 쓰는데 여긴 loved가 쓰인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때 once는 부정대명사잖아 are just around the corner be just around the corner 하면은 뭐뭐지 가까이에 있다 라는 뜻 아니야? be부터가 있다 아니야? 그러니까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런단 말이야 곧 봄이야 In their own beds에서 그렇죠 무서워서 악몽 꾸고 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 어른들 방 가면은 이제 코 골고 있는 소리 들으면 안심이 되죠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특별한 곳이다 이게 니네 모의고사에 나왔잖아요 스페셜이 얘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페셜이라고 발음한다고 그랬잖아 특별한 장소다 스페이스에서 나와서 스페셜이라고 발음한다고 그랬잖아 공간적인
They protect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From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막는 거야. Everything. 모든 거로부터 막아준다 이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요. 아, 어저껜가? 어저께 그 애들, 중3 애들 태워다주고 집에 운전해서 가다가 아파트 단지 있는 근처에서 보니까 가게가 하나 문을 열고 다른 가게도 문을 닫아놨는데 얼핏 그냥 든 생각이 폭풍이 불고 이렇게 해도 저 샤타 같은 걸 내리고 하면 유리로 돼 있는데 가게 전면 유리로 돼 있는데 샤타 같은 거 내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 좀 태풍 같은 거 불고 때저 샤타까지 해서 딱 닫아놓으면 바람 같은 게 절대 들이닥치거나 하지 않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집은 유리가 있는데 그걸 밖에서 막아주는 무슨 철이 됐건 나무가 됐건 그런 시설이 없는데 저런 점퍼는 그런 게 되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을 했는데 집이 외부 공간으로도 딱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너나 너의 가족을 항상 모든 거로부터 태풍도 되고. Unfortunately, this is not a real reality. 이것은 현실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That everyone shares.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현실은 아니다. 뭐가요? 집이 있단 말이야. 집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Many people around the world에 있는 사람들은 don't. 반수정이라 wake up 일어나지 못 않는다. In a soft and comfortable bed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어. 전 세계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눈 뜨면은 저런 거 비슷한 상황인 사람도 있어. 뭐 기가 세고 뭐 이런 거. 니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 살고 있는 거 하고 살려면 최소한 니네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를 알아야지. 그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알기는 아니, 얘들아. 이런 학원도 보낼 정도면 니네 집이 그래도 웬만큼 사는 건데 그 니네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니 나이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그런 집에 살수 있는지 알아? 니네가 우리나라에도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 이 천안에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 가서 보고 나면 예 그렇게 살진 않을 거야 니네가 열심히 살아. 대신에 다 평안하게 일어나지 못해요. 대신에 they open their eyes to see. 눈을 떴더니만 투부 결이라고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자라, 뭐뭐 지냈다, 몇 살까지 지냈다, 일어나 보니, 눈 뜨니까 뭐가 돼? dirt floor. dirt가 먼지, 흙이란 말이야. y 붙으면 형용사 되는 거 아니야? 더러운. dirt floor or a leaking roof에서 물이 줄줄 새. I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타동사인데 목적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요. 오랫동안 데디아를 깨닫지 못했었대요. 지금은 깨달았단 말이잖아요. Didn't가 나왔으니까 과거 시제니까.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이건 수고해, 얘들아. Take for granted. Take something for granted가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something이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어떤 것이 could be someone else's biggest dream이 될수 있다. 이 더를 못 써요. 앞에 한정사 나왔고 얘들 한정사기 때문에 같이 못 와요. 얘를 굳이 바꿔라, 그러면. 더를 쓰고 싶다, 이거 아니야, 더. Biggest dream of someone else'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소유격이잖아. Someone else is가 어떤 다른 사람의라는 소유격 즉 한정사와 여기 더가 한정사니까 같이 못 오니 뭘 써야 된다는 거야? of에다 세모치고 뭐라고 쓰는 거야, 승우야? 마더 통일가의 1H 8WH 핸드아웃에 한정사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of가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Four legs of the table. 그 테이블의 네 다리들. 얘는 뭐야? 소유래요. 소유대명사예요. 소유격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유와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같이 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 이중소유격이라고 한다고. 이거에 1과하고 6관가에 나오잖아, 이게 이중소유격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얘들아. 아유, 그렇게까지 문법 센 선생님이 많지도 않고, 솔직히. 니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수능 시대 때 대학을 간 선생님들이라 수능을 문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이 약한 선생님들이 많다니까, 얘들아. 그게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돼가지고 정말 참 재밌는 세상이 된 건데, 이거를 Someone Else's Biggest Dream을 더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셔. 그럼 이거 바꿀 수 있냐고. 칸수 정해주고,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가장 큰 꿈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장 외워. 아침이라면 막 비가 세요. 아우 얼마나 괴롭겠니 얘들아. 이게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처럼 살면은 되게 행복하지만, 우리처럼 살다가 이렇게 살면은 살질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단계가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갑니다. One day. 그래서 누군가가 되게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I learned about a program that needed volunteers to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help build the houses for the poor. 뭐 한 문장이 길어. 알게 된 거야.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뭘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야? 자원봉사자들. 갈. 어디로? 세상의 다른 지역들의 갈. 뭐 하려고? To help build. To가 생각됐잖아요. Houses for the poor. Poor people에 대한 집들을 지어주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요. 복잡하잖아요. 얘 투형, 투부모, 얘는 삼투인데요. 뭐가요? 투명이잖아, 투명. 네모 가로치 있잖아, 투명이잖아. 세 개가 다 들어있네요.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그거의 발표에 대해서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중학교 버전에서 after watching을, 어저께 중3에도 수업했는데 중학교 버전에서 after watching을 얘가 전치사고 얘가 동명사라고 써있더라고. 다른 말이 안 써있더라고. 틀린 말이야. 내가 그래서 걔들한테, 야 고등학교 가면 이거 접속사도 되고 분사도 된다고 써있어. 같은 출판사인데 중학교 버전에 이것만 쓰니, 이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라고 하면 아 틀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동명사인지 현지분사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거 시험 잘못했다 큰일 나는 거야. 네가 학교 선생님하고 따질 수 있을 정도까지 돼 있잖아 논리가. 가서 정중하게 바깥에서 한 병, 한 박스는 뇌물 같으니까 한 병 사갖고 가서 선생님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얘기를 하면 네가 이겨. 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이 교재를 가져가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I was really touched, 감동당한 거야. By the mission에, 이 미션은 뭐야? 멀리 가는 거란 말이야. Go, 어디로 간대?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로 간대잖아. So I decided to take part in, 함께 해보고 싶다. Participate in, 뭐 이런 거 아니야? Join, 이런 것들. The next volunteer에 가기로 한 거야. 출입 가기로 한 거야. I had my doubts though. 그래도 의구심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skeptical이란 말이에요. 즉 의구심 있는 회의적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파할 정도로 감동 먹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지금은 일단 스캡티컬한 상황이라고요. 그래도 나는 아직 의심이 있었다.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알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And we'd only be there for 2 weeks. 2주밖에 안 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를 2주 빠질 수가 있어 정말? 방학 된 거. 특강 안 들어? 과학 특강? 왜 여길 가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얘는 얘 거기에 있는 게 2주밖에 없다. 기간이 2주다. for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during 다음에 기간에 이름이 나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게 시험에 나온 건 본 적 없어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불확실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난 능력이 없어. 내가 무슨 자원봉사를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를 바꿀 수 있을까? As the presentation had suggested, 시차잖아요. 그러니까 대과가 나왔다고요. 이미 그렇게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 이전 상황이라 그 전에 했었던 상황이라 had suggested 써놨네. I was going to find out, 알아볼 거예요.
예, soon enough 곧 알아보게 될 거예요. 얘는 be going to가 시제가 과거니까 어디 있어? be going to가 시제가 과거니까 would를 써도 돼요. 원래 be going to는 will이잖아요. would를 써도 돼요. 알아보게 될것 같아. 곧 순서가 중요하다. enough soon 하면 안 된다. soon enough다. The volunteers and I는 got to meet, 만나게 되었대요. The family를 만나게 될 거예요. That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이 가족이 움직이게 될 거라고, 이사하게 될 거라고요. 어떤 집에? 우리가 짓게 되는 집에. We were going to build.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예, 예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The day after we arrived in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시제가 곧 got에다가 would be에다가 were에다가 예, 얘가 결국은 would가 되는 거고, 얘가 결국은 이 was going to가 되는 거죠. family는 얘들아 was가 와도 되고 were가 와도 돼요. 마더텅에서 했어. 맨날 마더텅이야. 정말 있나요? 아니면 집합명사를 개개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were going to고요.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is going to가 된단 말이야. was going to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체로 볼 거냐, 개개인이 속한 군집으로 볼 거냐인데 시험에 나오기 어려워. 이거는 영문용에서는 were로 보고요. 미국용에서는 was로 봐요. 그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 둘다 맞는 건데. 만나겠죠, 공항에서. 그러니까 봐봐라.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울 수 있을까? 이런 걸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될것 같아요. This family of five, 다섯 명인데, was living in a. 벌써 공항 통과해가지고 현장까지 간 거야. In one room, hut에서 살고 있어요. It was quite clear that. 너무나 깨끗한 게 아니라, obvious란 말 아니, 그치? 예, obvious란 말 아니야. 너무나 명백하다 이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다. 뭐가, 데디아가.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그러니까 big enough, soon enough. 순서라니까. enough는 부사로 쓰이면 뒤로 가야 돼. 형용사나 부사. 뒤로 가야 돼. 그러냐, 강현아? 그렇구나, 강현아. Big enough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를 다 수용하다. 어커모디 써놨네요. 다 수용하기에, 그냥 쉽게 하면 have 써도 돼요, have. 다 가지기에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건 지금 사이즈에 대한 얘기한 거 아니야? 너무 작네. 그니까 즉 이것까지 떠오르네요. 얘는 뭐니? capacity? 얘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 수용 능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구정의 관중 수용 능력은 뭐 2만 몇 명이다 할때그 수용 능력. 아, 다섯 명이 있기에는 수용 능력이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in addition to that, 그 수용 능력에 추가해서, 수용 능력 부족에 추가해서, There were jars everywhere to catch all the rainwater dripping from the roof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너무 오래됐단 얘기잖아요. 오래되고 흠이 많단 얘기네요. With all these jars on the floor에 있는 이 애들이 바닥에 있는 채로 with There was hardly any space to sit. 온이 있어야 더 정확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Let alone lie down. 누워있는 건 고사하고, 꼭이요, let alone. 앉아있을 공간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공간도 작은 데다가, 그, 저기, 뭐야, 오래돼가지고, 뭐, 그건 뭐 영어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일요일날 4과 끝내고 모의고사를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숙제를 적어봅시다. 이때 시험 봐야겠죠. 우리가 한 번도 안 와 봤으면 없으니까. 6월 아니네요. 맞네요. 6월 30일 원활학점 한 페이지 이상 하면서 외워. 스프링 3, 4에 스프링 모의고사까지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장 T 꼭 시험 보겠습니다.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